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혼조 장세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전문가님? 예, 9월 장세가 약할 거라는 의견은 뭐 오늘 처음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의견을 좀 드렸고요. 일단 파월이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시장은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들을 뭐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보다 어쩌면 8월 달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커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가스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유가도 또 반등이 나와졌기 때문에 8월 그래도 반등이 또 나오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약간 희석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9월 장세는 뭐 당연히 뭐 혼조권일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투매 형태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쏟아졌다는 뜻은 그만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관망세로 들어가겠다라는 이제 의사 표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9월 장세는 거의 이제 반등 이상 나오기 힘들고 반등이 나왔다가도 저점을 또 깨고 한 형태가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S&P 500 차트를 좀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렸었죠, 이 차트를. 그리고 제가 8월 달 17일 날인가 15일 날인가 그때쯤 아마 제가 이거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제는 뭐 고점이다라는 말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4천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마 오늘 밤에라도 4천까지 빠질 수 있고요. 그러면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이제 CPI를 경계감을 보이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어쩌면 3,900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CPI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열어놔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지금 2,400 부근에 이제 지지 같은 것들,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코스피가 2,400 지지가 안 되고 빠지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2,350까지도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우리 증시는 지금 9월 달에 추석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보다도 더 아마 이제 약할 걸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조금 이제 크게 좀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역금융 장세라고 그렇게 지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금융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금융 장세는 뭐냐면은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제 금리 인상되면서. 그러면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9월 달이 뭐 0.75가 됐든 0.5가 됐든지 간에 인상 그 속도의 피크는 찍을 것 같아요. 10월부터는 0.25로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냐면 역금융 장세는 이제는 정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 다음번 역실적 장세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전환기가 3분기로 봐야 되고요. 그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분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역실적 장세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박스권이에요. 6개월 이상 박스권 진행될 걸로 지금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거 초입이다. 요번에 나온 고점이 어쩌면 그 박스권의 상단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관심이 뭐 CPI에 제일 집중이 돼 있을 거고요. 9월 13일 날 그리고 요번 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도 또 봐야 되겠죠. 8월 29일 이런 쪽에 집중이 될 거고 이벤트들이 계속 있다는 소리예요. 9월 FOMC 종료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제가 계속 늘리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방어적 스탠스 유지하는 거 계속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만약에 2,400 이하까지 빠지면은요, 거기부터는 좀 모아가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바이오 쪽은 금리 인상 속도가 정점론을 확산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성장주로서 또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요 근래에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가 들어왔었어요. 삼성전자가 웬만하면은 바닥을 좀 잡고 외국인들이 좀 사고 싶은 종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반등이 나올 쪽에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요번에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 관련주로 건설하고 원전 쪽이 사우디 쪽에 정상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모멘텀 섹터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 지금은 좀 관망을 좀 하면서 어느 쪽이 더 먼저 반등이 나올까, 어느 쪽에 매기가 더 먼저 유입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더 이제 관망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